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지난 TV 토론마다 심상정 후보는 나머지 1분 발언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투명 인간들을 거론했습니다. 그 결과 1차에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거론해서 장애인 이동권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고 이해람 중사의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을 거론해서 8개월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특검을 양당이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표를 의식해서 작은 목소리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워지고 있는 사람들을 호명하며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를 상기시켜줬습니다. 전남도민 여러분, 정의당이 당이 작다고 포부가 작지 않습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없기를 기대하는 노동자들의 꿈, 그리고 자식처럼 키워온 농산물을 제값받기를 원하는 농민들의 꿈, 그리고 대출을 받아가며 방역지침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꿈,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소시민들의 꿈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신호등의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의 노란색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한 대전환을 위하여 노란색 정의당 심상정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